안녕하세요, 푼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레드테일 캐피시들한테 밥 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원형 탱크에 레드테일 캐피시 지금 두 마리만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한 쌍이거든요. 얘는 수컷이고 얘는 새로운 애예요. 수컷이고 얘는 암컷이에요. 보면은 얘는 굉장히 슬림하고 얘는 배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영역성이 굉장히 강한 레드테일 캐피시인데도 두 마리만 넣어놨는데 지금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소에 두 마리가 딱 붙어 다니거든요. 보통 이 수컷이 쫓아다니고 저 암놈이 도망 다니는데 오늘은 얘네한테 밥 줄 거예요. 제가 얘네 한번 옛날부터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서 지금 번식하려고 옮겨놓은 건데, 이런 번식하려는 물고기들은 평소 먹이는 먹이가 아니라 비타민 보충제 같은 걸 넣은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꾸라지를, 이렇게 영양 강한 미꾸라지를 따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지금 비타민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 먹인데 이걸 이제부터 핸드피딩으로 줘볼 거예요. 보면 막 기름이 뜨죠. 이게 비타민이 많이 묻어있어서 그래요. 오. 얘네 여기 옮긴 지가 거의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밥 절대 안 먹고 뻑이다가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낯가림이 덜해요. 근데 배가 조금만 부르면 밥을 안 먹는데, 그래도 지금은 오늘 처음으로 주는 먹이다 보니까 잘 먹네요. 이렇게 보면 체형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수컷이고 이게 암컷이에요. 얘네가 수조에서 번식한 사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 호르몬제 써서 체외수정하는 종류인데, 저는 얘를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가 어떻게 자연산란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워낙 그냥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 그래서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꼭 한번 알 낳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수초에 넣을까 해서 저렇게 수초도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자료가 너무 없어서. 어디다 놨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 먹어. 오우, 잘 먹네. 참고로 이 레드테일 캣이 지금 둘 다 80cm 전후에요. 수컷이 조금 작고 암놈이 조금 큰데 보통 75에서 80cm 정도 보면 돼요. 얘네가 이때부터 번식을 하거든요. 크기는 1m까지 크는데 번식은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먹자. 야, 오늘 밥 잘 먹네. 지금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수컷도 하나 먹고. 근데 확실히 이쁘게 생겼네요. 이 레드테일 캣이 국내에서는 지금 거래는 가능한데 수입이 안 되는 물고기거든요. 그 피라냐 나테리랑 같이 이제 수입 금지 어종으로 지정이 돼서 뭐 개인이 키우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래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수입이 안 돼요. 좀 어거지로 금지를 당한 편인데, 이게 열대 어종이라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뭐 겨울철을 나고 이런 게 어렵거든요. 번식도 알아보니까 그냥 낳는 게 아니라 막 몇백 킬로미터를 이동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가서 산란을 하는 어종이에요. 이런 애들은 자연환경이 아니면은 애지간해서 이제 산란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생태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면 번식하기가 정말 어려운 데다가 너무 열대성이 강해서 국내 겨울만 되면 다 얼어 죽을 고기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열대성 지역에 나라들이 금지 먹으면서 그냥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금지됐는지는. 이거는 뭐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레드테일 캣이라는 물고기를 잘 알거나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이게 왜 금지당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뭐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물고기도 아니고. 뭐 생태계 교란도 뭐 그 환경에서 적응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얘는 그것도 아닌데, 그냥 나테리가 한참 뉴스 타고 이제 좀 유명해졌을 때 그냥 같이 재수없이 금지당한 것 같아요. 뭐 그렇고요. 이제 배가 많이 찼나 봐요. 오늘 많이 먹은 편이거든요. 이제 좀 막 앞에서 밥 달라고 안 돌아댕기죠. 주면은 뭐 한두 마리씩 더 먹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먹을 거예요. 오, 잘 먹네. 그리고 얘네한테 제가 어제 한번 물려봤거든요. 궁금해서. 안 아파요. 그냥 뭔가 딱딱한 플라스틱이 내 손을 잡는다라는 느낌이에요. 입안이 굉장히 까실까실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빨이나 이런 게 없어서 물렸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엘가할 때 물릴 때는 좀 아팠는데, 얘는 뭐 제 손에 보시면 상처가 없잖아요. 이쪽 손 물린 건데, 이거는 지금 다른 걸로 물린 거고 뭐 아프지 않아요. 자,
근데 얼굴 되게 사람 얼굴처럼 생겼네요. 표정이 이제 배부른가 봐요. 좀 막 사리기 시작했죠. 먹는 것도 이제 성의 없이 먹기 시작하고 이제 배가 찬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내일은 밥 주지 말아야 돼요. 물고기 소화 기간도 물고기 소화기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루 빡세게 먹었으면은 그 소화를 시키고 위장에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빨리 키운답시고 너무 고단백의 먹이를 쉬지 않고 계속 주면은 이런 메기과의 물고기들은 오래 못 살아요. 마태기가 가버리거든요. 죽은 애들 배 까보면은 막 간이 충혈돼 있고 그래요. 막 지방도 많이 껴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은 날은 다음날 밥 주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짧은 팁이에요. 다른 어종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메기과 어종도 유독 그래요. 야, 근데 너 오늘 잘 먹는다. 앞놈이 막 알배 차려고 발정이 많이 나서 지금 밥을 잘 먹어요. 순놈에 비해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잘 먹죠. 자, 이제 배불러? 그래, 많이 먹긴 했지 네가. 자, 레드테일캣이 별명이 악마도 키우다가 갖다 버린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식성이 너무 압도적이라 사고를 진짜 많이 쳐요. 저 옛날에도 당한 게 이만한 레드테일캣 사와가지고 한 35cm까지 키웠었는데 제 방에서 키웠거든요. 그 저면 여과기라고 바닥에다가 깔아두는 여과기를 이제 설치하고 또 하나는 스펀지 여과기라고 이제 수소 벽에 그 두는 여과기 있잖아요. 저런 거. 저렇게 벽에다가 붙여놓는 여과기 있잖아요. 저런 거. 저런 거를 설치를 해놨었는데 저게 되게 시끄러운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방이 조용하지? 조용할 리가 없는데? 그랬는데 봤더니 35cm급 레드테일캣이 스펀지 여과기를 먹었더라고요. 보통 이제 생물은 먹어도 돌이나 여과기는 안 먹잖아요. 근데 얘는 그 어려운 걸 해내요. 미친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빡쳐가지고 입 열고 막 그 안에서 여과기 꺼내려는데 목구멍도 좁은데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다 삼켜가지고 안에서 손 넣고 막 그 조립되어 있는 거 분리해가지고 뱉어내게 한 적 있어요. 그러고 수저에 넣으니까 또 바로 밥 먹더라고요. 미친 물고기예요 이거. 개인이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물고기예요. 아쿠아리움의 그 기증 단골 대상이었는데 금지 먹기 전에는 지금 좀 귀해졌지만 아무튼 그런 물고기예요. 그냥 식성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어요. 근데 왜 약한 모습을 보일까? 넌 먹을 수 있어. 뭐야, 배에 빈자리는 없는데 식욕은 앞서고 뭐 그런 상태야? 왜 앞에서 냄새 맡다가. 수컷은 확실히 지금 많이 안 먹어요. 암놈이 많이 먹고 이제 먹을 만큼 먹었나 봐요. 그리고 저런 금붕어는 안 먹어요. 저렇게 작은 거에는 입이 이제 뭐 간에 기별이 안 차다 보니까 쳐다도 안 보거든요. 전 먹을 줄 알고 넣어놨는데 같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이상한 상황인데 뭐 레드테일캣 똥 싸면 잘 부숴가지고 막 분해해주길래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그냥 하나만 더 먹자. 뭔가 이 수저에 넣었던 거 다른 데 넣기가 좀 그러니까. 자, 자 하나만 더 먹어. 넣어낼 수 있어. 자, 자 또 먹여주네. 자, 오케이 끝. 그래 고생했어. 어휴 잘했어. 뭐야 이거 생각보다 깊네. 어우 내 손. 어휴. 뭐야 너도 먹으려고? 여튼 오늘 영상은 레드테일 캣핏이 한 쌍 밥 주는 영상이고요.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고 막 일이 바빠가지고 거의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제 좀 바쁜 게 좀 끝나가거든요. 조만간에 재밌는 물고기 영상들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해줘. 하이파이브. 옳지.